오늘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의 소리를 듣고 오셔서 그 중생들이 바라고 원하는 마음을 관하여 그 중생에게 생각하는 마음대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사바세계에 화현의 몸으로 오신다고 하는 관음 제일입니다. 맞죠? 네. 우리 불자님들도 오늘은 관세음보살님의 화현입니다. 그냥 누구의 부인,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할머니라고 호칭하는 것이 아니고 관음제일에 참여하시는 분은 모두가 관세음보살님의 화현이라고 해야만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제가 관음제일날 법문은 이제 두 번째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한 것이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되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들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들었더라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본래 법문이라고 하는 건 어느 누구도 다 할 수도 있지만은 체계적으로 이어나가면은 이야기가 굉장히 쉬운데 그것이 중간에 많이 시간이 떨어졌어. 제가 한 3, 4개월 전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한 걸 다시 또 하면은 재미가 없어. 지난번 했던 그 뒤에서부터 이어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음제일날은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칭명하면서 외우면서 기도합니다. 또 치장제일날은 치장보살님 명호를 외우면서 기도합니다. 약사제일날은 약사부처님 명호를 외우면서 기도합니다. 미타제일날은 아미타불 부처님을 명호를 외우면서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불자들이 정성을 다 바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으시는 불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 기도하는 방법을 제가 기도한 걸 비춰가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지장보살에 미치가지고 기도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지장보살님의 가호를 받는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불자님을 뵙게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이것도 나는 지장보살님의 가호라고 믿어. 그런 현상이 내가 의식이 돌아올 때 기억이 나니까. 자, 그러면 지난번에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 간단하게 추려가 말씀을 드리면은 관세음보살님 전생이 어떻다고 하는 대장경의 본연부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에 나타난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전생의 이름은 조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나 손녀가 또 아들이나 딸이 태어날 때 이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중국에 가면은 그 부모들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주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관세음보살님 전생의 이름이 조이라고 해요. 조이. 조자는 일찍 조자. 이자는 이별할 이자예요. 어려서 일찍이 부모를 여윈다 이 말이라. 여섯 살에 부모 여겼어요. 조이가. 조이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조이의 동생 이름은 속이라. 속자는 우리가 고속버섯 할 때 속자, 빠를 속자야. 빠를 속자, 이 이별한 이자입니다. 그러면은 조이라고 하는 형의 이름도 일찍이 부모를 여윈다는 말이고 동생인 속이도 빨리 여긴다니까 형의 이름하고 운이 같아집니다. 그래, 형도 그렇고 조이도 그렇고 조이도 그렇고 동생도 속이도 그렇고 여였어요. 그럼 형의 나이는 6살이었고 동생의 나이는 3살이었어요. 그 일찍이 여였지.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조실부모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요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지 여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던 성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성지를 보타낙가산이라고 합니다. 그 보타낙가산은 섬이에요. 섬에서 두 형제가 굶어서 저 세상 갑니다. 그러면 어릴 때, 6살 때 어머니를 잃게 돼요. 그럼 어머니가 안 계셔. 아버지가 키우는 거예요. 1년을 키우다가 그냥 가만히 자식만 키운다고 해서 자식을 공부시키고 먹여 살리고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동네 사람의 근육에 의해 가지고 재혼을 하겠대. 그 재혼을 하고 두 자식을 새로운 어머니에게 부탁하고 장사를 떠나
요 사이는 차 타고 가면 아침에 가면 저녁에 집에 돌아올 수 있지만 그 당시는 한 번 떠나면 빨리 오면 3개월, 중간쯤 오면 6개월, 늦게 오면은 1년이 걸리거든. 그래서 요 사이 우리가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나라 지금은 대한민국이지만은 그 당시에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중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인도로 가서 장사를 하고 올랐고 한다. 뭘? 비단을 사기 위해서, 비단을 팔기 위해서 그 장사의 길 떠나는 것을 그 당시는 실크로드라고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기간이 걸리겠어요. 그래 아버지는 떠나. 그 떠나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결혼했던 새 어머니가 바람이 나는 기라. 그러니까 두 아들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해. 바람이 난 그 양반은 누구냐 하면은 마을에 있는 고기 잡아가 파는 늙은 총각이라. 이제 거기에 빠져가지고 두 아들을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고기 잡던 배에 실어서 바다로 파도에 밀려가게끔 던져버려요. 이렇게 파도에 밀려가고 밀려갔던 그 조그만한 고깃배가 어느 섬에 도착을 해. 그 섬이 보타나카산이라. 거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열매 따먹고 풀뿌리 캐먹고 바다니까 바다 곁에 미역 뜯어먹고 이러다가 거기에서 생을 마쳐 그렇게 되는 것을 천상에 이 세상 하직해가 천상에 태어나가 있던 어머니가 살펴보는 거라. 운명하고 난 다음에 목숨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두 아들의 영을 거두어서 천상으로 갑니다. 장사를 끝내고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집은 남이 살아. 부인은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어. 동네 사람한테 물으니까 동네에 고깃배가 고기 잡던 총각, 늙은 총각하고 바람이 났어.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은 뭐겠습니까? 야밤도주했어. 재미나죠? 더 이야기를 하면은 지난번에 했는 것 또 재탕하기 때문에 맛이 싱거워. 이래가지고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천상에서 어머니의 보호 아래 영입니다. 영도 살아가 있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보살핌 아래, 제석천왕의 보살핌 아래, 거기에서 또 어렸지만은 영이 공부를 합니다. 영도 공부해요. 눈에 안 보인다고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아. 그래서 그것이 여러 수천 년이 지나면서 부처님 불법하고 인연을 맺게 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었던 내용, 또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 인연을 맺었던 분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은 천광왕 정주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입니다. 요 대장경에 다 나와 있어요. 아.
그래 두 형제가 형인 조인은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고 동생 조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세지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돼요.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전생 가면 뭐 몇 년 전에 전생 그게 아니고 여러 수천 년 전에 전생의 두 형제였어. 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내고 시작을 할게요. 재미날락 하다가 그렇다. 그럼 다음 또 관음제 때 법문 좀 해라고 했을 때 또 그걸 해야 돼. 그래서 달아서 쭉 해나간다고 하면은 거기 아무리 시간이 멀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에 대한 내용과 또 관음경에 대한 내용과 또 관음경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 보문품이라고 하는 보문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뜻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 이름이 아니에요. 관세음보살님 이름이 아니래요. 보문에 대한 진리의 내용이 몇 종류가 있는가 하면 열 가지가 있습니다. 중생을 위해 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한다고 하는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무 보문시현 월여공심 대자대비 구고군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계속한다 나간다 요 말이라 요렇게 되어 있는 그 뜻이 얼마나 깊은 그 속에 보문이라고 하는 말이 왜 들어갔으며 이게 무슨 뜻이라는 내용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 이야기도 했어. 근데 누구는 지금 내 귀에 들리도록 나는 못 들었는데 하는 소리가 요 들려요 지금. 그 못 들어도 그때 들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관음경이라고 하면서 독송하는 경이 있죠. 그 이름이 뭡니까? 관세음보살 보문품경이다 이래 하죠. 이거는 경 하나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중국에서 그것이 모이고 편집하고 이제 이렇게 된 경인데 그것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경인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3개월 전에 법문하셨던 내용이 수록대가 있는 경이 있는데 그 경 이름이 묘법연화경입니다. 그걸 줄여가지고 우리는 법화경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수행하는 종교를 우리는 관음종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밥 먹으라고 한다 벌써. 밥 먹으러 가야 되는 거 아이가? 아직 괜찮아요. 네. 그건 또 하지 뭐. 네. 또 법화종이라고 하는 종단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음종이라고 하는 거는 법화경 안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하는 그걸 소위경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화종이라고 하면은 법화경 전체를 소위경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독송하는 관세음보살 보문품경 하는 것 요 내용을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문이라고 하는 뜻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무진이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려고 하는데 많은 대중들이 법문을 들으려고 그 회상에 와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거기에서 대표 발언자로 누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무진이 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한 분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을 하는 그런 무진이 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 무진이 보살을 가는 이분도 어디에서 오셨는가? 그럼 오셨다고 하는 그 세계가 분명히 있을 기라요. 그러면 오신 그 세계가 어느 세계냐 하는 것이 경에 나타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무진이 보살은 동쪽으로 무궁무진한 먼 거리에 있는 세계가 하나 있는데 그 세계 이름을 불현세계라고 하는 데가 있다고 경에 되어 있습니다. 불현세계.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려고 하면은 선정에 들어가서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 공간 안에, 우주 공간 밖에 모든 세계까지 다 알게 됩니다. 왜 알게 되느냐? 우리는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에 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만 한 분 계셨다. 지금 우리하고 역사적으로 제일 가까운 분입니다. 그 전에 또 많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이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정에 들어가면은 이 사바세계의 바깥의 세계가 여러 수천 수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손바닥에 계좌실을 놓고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다 보입니다. 보이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불보살님들도 아,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사바세계에서 법문을 하시려고 한다. 그 중에 법화경 법문을 하시려고 한다 하는 걸 다 봅니다. 그래서 그 법문을 듣기 위해서 온 세계에 있는 온 세계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형체가 있는 세계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허공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 땅 덩어리에 있기 때문에 눈으로 다 보입니다. 허공은 우리가 눈으로 무슨 세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공간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아니에요. 선정에 들어가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선정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냥 목닥치고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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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관세음보살님 기도하니까 관세음보살님 그 모습이 웃는 모습으로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죠. 이때는 내 마음이 일심으로 기도하는 그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아이 스님은 저 기도하니까 법당에 향도 안 피웠는데 평생에 처음 맡아보는 향기가 촉해서 내 코로 냄새가 나는데 너무 향기가 좋습니다. 그것도 기도하는 그 분은 일심으로 기도가 들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니까 법당 안이 환하게 누가 불빛을 비추는 것 같습니다 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 마음은 본래 불빛 광명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마음은. 그런데 그 마음이 그 불빛이 발산하지 못하게끔 막고 덮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덮여져 있어? 뭐가 막혀 있습니다. 그 막혀 있는 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번뇌망상이다, 번뇌망상이다 하는 그기입니다. 그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걷어지면은, 소멸되면은, 녹아버리면은, 전부 다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부처님만 보입니다. 상대방을 보면은 상대방의 진실한 마음의 광명 그것만 보입니다. 그 사람 나쁜 행동했던 그건 절대 안 보입니다. 그건 없어집니다. 우리가 선정에 든다고 하면은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일심으로 기도 들어가면은 그 사람 마음이 밝아지는 것만큼 부처님이 웃는 모습으로 내 눈에 들어옵니다. 불단에 있는 부처님이 그렇게 보여요. 빛이 납니다. 향기가 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기쁘면 내 몸뚱아리도 기뻐가지고 춤을 춰요. 그 춤추는 거지, 스님이, 우리 불자님들, 스님과 저기 한 시간, 두 시간 정근하면서 목탁치고 일하면, 아이고, 저 목탁치고 무거운데 팔 안 아프나? 아니, 목탁치는 체드가 자꾸 흔들면 팔이 아파가 못 견디는데 어래 치나? 팔 안 아파요. 목탁 들고 있는 건 무거워도 그거 안 무거워요. 왜? 내 마음이 일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밝은 마음의 경지 속으로 내가 거기에 하나가 돼가 들어가는 순간인데 거기는 힘든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는 쪽으로 들어가는 게 거기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할 때 이제 신도분들이 기도하니까 아이고 절 좀 해야 되겠다가 뒤에 와 절합니다. 나는 온 줄도 몰라. 내가 지장기도 할 때라요. 지장전이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방 앞에 거기에 지장전이 있어가고 대웅전을 향해갖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쪽에 와놓으니까 이래 되어버려서 내 방 앞은 운동장 같이 넓어갖고 좋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은 진짜 기도 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밝은 마음의 그 영역으로 자기가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럴 때 내 눈앞에 보였던 관세음보살님은 관세음보살님이 어디에 있느냐? 나한테 와가 있습니다. 나한테 와가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나한테 와가 있는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이 나타나 보이므로 그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은 내 마음의 진실한 광명의 불성이라고 하는 부처님 광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부처님의 법문을 도와주고 보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일 때 그 모습은 내 눈에 딱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당에 모셔난 관세음보살님의 그 모습이 내 눈에 보이는 웃는 모습의 관세음보살님으로서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끝나고 집에 가면서도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 그 관세음보살의 모습이 내 마음의 눈에 나타납니다. 절을 할 때 관세음보살님 불상을 보고 절을 하다가 절을 일어나면 관세음보살님 보입니다. 절을 한다고 자복에 머리를 굽히면 관세음보살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그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보인다 하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보인 사람 있죠?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절을 하면은 내 이마가 자복에 닿으면은 내 눈앞에 웃는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이 내 눈앞에 나타납니다. 왜? 내 마음의 관세음보살님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네. 이래 됐을 때는 내 마음은 관세음보살님하고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법당에 불상으로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것이 관세음보살님이다.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지장 기도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든가 하려고 하면 그게 착착착착착 이루어졌어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장애가 없습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법무사 성가대학 4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역경원에 가서 역경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치야 되는데 시험 치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간 지장 기도를 해서 또 꿈에 이거 시험에 나온다 하는 세 과목이 꿈에 내가 봤어. 시험에 세 과목이 나왔어. 그때 내가 나이가 28살이라. 그때 동국 역경원, 역경대 팔, 해인사 팔만 대장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역경사가 되는 연수 과정에 모집이 있었는데, 그게 내가, 우리가 일곱 사람이 합격이 했다고 발표, 52명이 왔어. 그런데 일곱 사람이 발표가 났는데, 소 뒷걸음 치다가 뒷다리에 지가 한 마리 발표가 죽을라고 한 그런 모습까지 내가 일곱 번째 발표했어. 그래서 해인사 팔만 대장경을 번역하는데 동국대학교 역경원에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도 내가 역경사로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맑고 밝은 마음의 경지 때는 무엇이든지 그냥 기억이 됩니다. 역경원에서는 그때 내보고 녹음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녹음기가 고장이 났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집에까지 가면서 아이고 오늘 기도 끝났으니까 그럼 어디 친구하고 가가지고 다방에 가고 차 한잔 마셔야지. 아이고 오늘 개모임인데 어디 가야지. 어머 어디 가야지. 뭐 가야지. 이런 생각나면 기도한 거는 뭐와 같으냐. 작년에 소장사 헛소장사야. 그래서 기도한 마음을 갖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집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 대구에 갑바이라는 기도처가 있죠. 거기 가서 기도한 사람은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절대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집에까지 가서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입었던 옷 벗어놓고 다른 볼일보러 가거라 하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네. 왜 그거 가서 그것만 듣고 법무사 와서 법문 듣고 기도한 거는 왜 안 들어? 이게 진짜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나 기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두 판 잡고 했어. 죽을 판, 살 판. 살아있으면 관세음보살님이 날 보살피고 죽으면 지장보살님이 보살필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장기도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무진이 보살이라고 나옵니다. 이름 그대로 없을 무자 다 알진다. 다함이 없어 끝이 없이 부처님을 옹호하고 보좌하는 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이 보살님이 계셨던 그 나라 이름이 불연세계다. 그 보살님이 있었던 그 세계에 그때 부처님이 있었는데 그 부처님이 보현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다. 이런 분이 스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설법을 할 때
대표 질문자로 나선 사람은 어디에서 온 보살님이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불현세계에서 오신 분이라. 불현세계. 그러면 거기에 올 때 누구한테 허락을 받나? 보현 부처님이라고 하는, 보현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에게 허락을 받고 옵니다. 그래서 선정에 들어간다. 선정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도 열심히 목탁 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순이라게 됐을 때 내 눈앞에 보이는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이 웃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법당이 환한 걸 자기가 느낀다든지, 아주 좋은 향기가 내 코로 들어오면서 진짜 이런 거는 처음 맛보는 향기라든지,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이 맑아진 그 영역까지, 본래 내 마음이 맑았는데 현실에 살면서 때가 많이 묻었어. 때 많이 묻은 것, 이것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때가 조금 조금 벗겨집니다. 관세음보살라 한번 기도 이렇게 되물릴 때, 이름을 부를 때 나에게 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먼지 묻은 땀나는 나의 몸에 그걸 부었다고 봅시다. 손 안 대고 그냥 부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물이 한 번 스쳐 나가는 순간에 내 몸에 먼지가 씻겨 나갈 만한 거는 씻겨 나가죠. 손 문대면 뭐 밑에 때가지 확 일어나니까 그것까지 할 거 없이 물 한 바가지만 이렇게 부어봅시다. 그러면 쭉 나고 나중에 물기만 닦아봐도 시원하죠. 시원한 것만 지 몸 살갗에 붙어가 있던 먼지가 씻겨 내려갔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럼 박수가 한번 나와야지. 기도를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느끼고 내가 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관세음보살 하문인가 이게 뭐 효과가 있겠나? 절대 아닙니다. 효과가 대단한 효과입니다. 물 한 바가지 있다가 그냥 부었는데 내가 시원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벌써 먼지가 조금이라도 씻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불보살님이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법문하는 것, 그걸 다 보고 다 느끼고 석가모니 부처님 법문하는 회상에까지 몸을 놔둡니다. 그 몸을 놔두는 것을 화현이라고 그래요. 화현. 모든 부처님의 법문하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보자고 도우고 하는 거 모든 보살 있죠? 보살은 화현입니다. 누구의 화현이냐? 부처님의 화현입니다. 아들, 딸은 어머니, 아버지의 화현입니다. 들립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그 화현은 눈으로 보이는데 만져봐도 되는데, 아 이거는 우리 아들이다. 아 서서 오줌 누르고 보이기네. 저놈은 우리 아들이다. 앉아가 오줌 누르고 보이기네. 저놈은 내 딸이다.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 나타나는 거지.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선정에 들어간다든지,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순일하게 되는 거든지, 이렇게 될 때는 몸으로 나타나가 보이는 거 아니니까 몸 그 이전에 있는 밝은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현 세계에서 완 무진이 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관세음보살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불자지성 가온 분 있으세죠? 없습니까? 와, 기도하는 거 불자지성 아니십니까? 네. 있죠? 거기에 관세음보살 보문문 가는 그것도 기록되어 있죠? 그거 한번 봐요. 예, 그냥 앉아가지고 눈만 멀뚱멀뚱하니 스님 이야기하는 것만 귀로만 들으면 난중에 거기 요쪽 귀로 들어가면 요 안 막으면 이리 나가버려요. 왜 나가느냐?
아이고, 내가 이 사람 귀 속에 들어앉아 있어갖고, 뭐, 별 볼일 없겠다 싶어가 지가 나가버려. 안 나가고 딱 간직하고 있으려고 하면은 어디에? 귀로 들어갔던 것이 내 큰 골, 작은 골, 두뇌로 여기 기억이 돼야 되는 거야. 기억이 되고 나면 그놈이 나고 싶어서 못 나가. 오늘 이 관음제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관음제 법문 듣은 거 전부 다 이 귀로 들어갔고 이 귀로 나가버렸어. 오늘 관음제라는 것은 알고 여기에 참여하신 분은 그것이 여기로 나가지 않고 기억이 돼가 있는 기라. 그건 내 글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제일 먼저 이시의 무진이 보살이 척종자기의 편단 우견하고 합장향불하여 이작 시연하되 세존이시의 관세음보살은 이하인연으로 명 관세음이니까 관세음보살은 뭐 때문에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까? 왜 붙었습니까? 왜? 왜? 이렇게 물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 보살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부처님이 선정에 떠서 관해 보니까 불연세계에서 왔어. 그 불연세계 그도 부처님이 계시는데 보현 부처님이 계셔. 보현 부처님한테 무진이 보살이 사바세기에 스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 법문한다는데 거기에 제가 좀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보살들이나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좀 주고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보현 부처님이 보현여래가 갔다가 오늘 허락을 했어요.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모니 부처님의 마음과 보현여래의 마음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바세기에 있는 스가모니 부처님이 곧 불연세계에 있는 보현 부처님하고 한 분이라. 엄마, 아버지 두 분은 한 몸이라 합니까? 두 몸이라 합니까? 한 몸이라고 안 합니까? 그 한 몸이라 하는 걸 이해를 하면은 사바세계에 있는 스가모니 부처님 몸과 불연세계에 있는 보현 부처님의 몸과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스가모니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의 화연의 몸으로 왔습니다. 누구와의 인연으로? 정바람과 마야부인의 인연으로 온 겁니다. 이해되죠? 인연이 다 하면은 이 몸 받은 분에게 돌려주고 갑니다. 돌려주고 갈려고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정반환과 마야부인은 돌아가시고 없다 그러면 없으니까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에이그 삼각지 노타리로 돌아가지. 그래 가버리면 안 오잖아. 그래 있기는 이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이제 후손들이 묻었으니까. 그러니까 스가모니 부처님도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 흙으로 돌아가는데 어머니 아버지에게 받았던 몸뚱아리 이걸 갖다 전해주고 안 갔습니까? 다 다비를 해갖고 했지만은 그 모든 찌꺼기고 이런 거는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가지 어머니 아버지에게 다 주고 갔습니다. 한 몸이라요. 그래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해서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하고 무진이 보살이 질문을 했다. 그래 질문을 그래 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그래 내가 답변해 주지. 내가 답변합니다. 답변한 내용이고 불자지성 딱 보면은 보게 불거 무진이 보살하세대선 남자의 약유 무량 백천만억 중생이 수제고뇌하되 문시 관세음보살하고 일심칭명하면 관세음보살이 적시에 관기음성하여 개덕 해탈게 하느니라. 얼마나 세상에 존 종기입니까? 나는 내가 밤마다 누가 천장 치다보고 내가 무슨 복으로 중대했나 이랍니다. 이거 왜 스님 뭐 스님 됐나 이라지 왜 중됐나 합니까? 중카는 그 말이 더 요 가슴에 와 닿나.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스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못 받았습니다.
중이라고 받았거든. 예. 그게 내가 참, 뭐 중된 게 참, 무슨 복으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복은 있는 것 같아. 내 학교 다닐 때 같이 다녔던 동기들이, 아이고, 옷에 보면 내보다 더 많이 늙은 거야. 내 보고는 그런다, 저거가. 아이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하고 모습이 똑같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저 안과 가봐라 갑니다. 안경을 요렇게 내가 쓴 거는, 요거는 안경이 뭐냐, 요거는 이름을 안경이라고 신통눈이라고 갑니다. 눈앞에 요걸 갖다 놓이긴 해. 진짜 신통하게 그리 잘 보여. 요건 돋보기단 말이야. 요래도 돼. 보여. 다 보여. 자잘한 그리 안 보이니까. 아, 지금 요거 벗어놔도 괜찮지요? 아이고, 보니까, 아이고야. 나도 저거같이 그래 살았으면 저래 될 것 아이가. 근데 그러면서도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성견지명이 있는 것 같아. 괜찮죠? 내가 법문하이긴 해 지겹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무진이야. 어떤 한량 없는 많은 중생들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무슨 고통, 무슨 고통, 무슨 고통, 고통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한다. 그런 고통을 네가 일심으로, 그래, 일심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요래 번역을 합니다. 그 역경을 해서 고려하이긴 해. 열반하신 운어 스님이 그때, 아, 그거 참, 우리말로 괜찮다. 그래갖고 내가 일심은 일심으로 공부해라. 그럼 일심으로 공부하면 이심은 어디 갔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부하라. 그래,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만 부른다고 하면은 관세음보살이 너의 수도 없는 번뇌망상의 괴로움을 전부 다 소멸시키게끔 너를 이끌어준다 이랬습니다. 왜 우리 관세음보살 기도합니까? 관세음보살님 일심으로 관세음보살님 기도하면은 너의 고통 번뇌망상을 전부 다 소멸시키게끔 너를 이끌어준다고 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제는 그렇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좋다 카드라 카드라 카드라는 말 하지 마라 이제.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묻고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도 내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절에 말라고 가나? 뭐 절에 가면 좋다 해서 간다 이거. 뭐가 좋은데? 진짜 살아있는 말을 들으세요. 배우세요. 그래, 배우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까 제 관세음보살 기도하면서 절할 때 내 눈에는 관세음보살님의 아주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내 눈동자에 사진을 찍어버렸어요. 찍는 거는 뭐냐? 카메라 가지고 물체를 찍을 때 물체를 찍고 난 다음에 그 집으로 갔다. 그러면 카메라에서 그걸 현상을 해가 내면은 똑같은 그림이 사진 필름이 있기 때문에 현상에 나오죠. 그렇게 필름을 현상하면 나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필름에 그걸 찍으라 이 말이야. 내가 믿고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상대가 바로 이 관세음보살님들 하는 걸 갖다가 자신만만하게 내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진실한 내 마음입니다. 진짜 어떤 데는 내가
밥을 안 먹더라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벗다 와, 절망하면 되고, 뭐, 관심부설 한번 하고, 뭐, 가면 오늘 기도했다. 뭐, 이렇게만 하는 사람에게, 이거는 아닌데.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관세음보살하는 그 이름을 수지하면은 지, 그 다음에 읽었던 거고, 그거 보면 그 뒤에 야규 지시 관세음보살 명자 하면 노래됐습니다. 야규 지익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익하는 건 요거는 수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익하는 기. 가질 짓자 내가 만든다 요 말입니다. 스님들이 책을 요만한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불자수지 독송지 카미시나 신도분들 요래 나눠드리죠. 그거 나눠드리는 그 책 보고 그냥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렇게 드리는 스님의 마음에는 요 책을 가지고 요 책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당신의 마음에 새기세요. 가질 짓자 당신이 가지세요. 당신 거 하세요 요 말이라. 종이 조각이 된 책 그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외워가지고 당신 마음에 거기에 딱 간직을 하세요 하는 지라.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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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55분이다 다 돼간다. 그걸 갖다가 내가 내 거로 만들라 요 말입니다. 경을 진짜로 정확하게 봐야 돼요. 관세음보살 가는 이름자를 갖다가 내 걸 만들어야 돼요. 어머니는 시집오기 전에는 어머니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집오고 난 다음에 어머니 이름을 안 썼는데 어머니가 여자 이름으로 편지가 왔어. 어디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열어보이기네 여자 이름이라. 그이길에 남편이 퇴근해 갖고 이길에 당신 여자 내 말고 따로 여자 하나 두고 가지고 편지하고 하느냐 그러길래 그거 무슨 소리 아니냐 그러길래 내가 아는데 이 편지 받았으니까네. 그길에 이거 보라고 남편이 떡 받아보이길래 어이 당신 이름이네. 어? 지 이름 잊어버렸어. 시집오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을 자기가 수지 자기 이름을 자기 걸로 안 가지고 있어.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기도 와가지고 관음제 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고 나면 관음제가 언제였던가 욕하는 거하고 똑같다 요 말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관세음보살님을 내 이름으로 가졌다고 하면은 뭐라고 했느냐? 수립대화라도 화불능소 하나니 요래 나왔습니다. 불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태우더라도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한다 요래 나왔습니다. 내가 요 이야기를 해주려고 중국에서 내가 소각사락 하는 절에 거기에 15일 동안 방부를 들여가지고 소각사 원어극근선사가 있는데 이 원어극근선사를 다비를 했는데 다른 거는 다 다비가 됐는데 이 우리가 말하면 심장은 있습니까? 피 보내는 심장. 요 심장이 안 탔어. 한밤중에 이 심장이어서 광명이 나는 거야. 그 광명이 나는 거 보니까 심장이라 심장이 안 탄 거야. 그 심장만 가지고 지금 그 다비한 그 자리에 큰 왕묘같이 탑을 요래 해놨습니다. 그걸 갖다가 내가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올라가고 거기에 내가 보름 동안 내가 가가 있으면서 도서관에 하고 그 이야기하고 그 있기는 그 월급 근선사는 나 돌아가신 게 아니다 요 말입니다. 살아있어요. 됐습니까? 네. 그 이야기도 해주려고 했는데 저 지금 이제 58분이니까 저 이제 12시 땅 되면 내가 안 내려가면은 노정스님한테 나는 끝장나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내가 중국에 소각사라 그래서 소각사 그 신도가 지금 일주일 전에 내한테 왔다가 갔어. 같이 여행을 오면서 아 보모사에 한번 들리자. 치오스님 내가 그 있었을 때 그 지금 보살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왔을 했어요. 그래, 와가지고는, 아유, 스님, 내가 선물 하나 드려야 되는데, 줄 게 없습니다. 그 가길래, 아이고, 선물 아니라도, 여기까지 온 것만도 고맙다고 하니깐에, 아이고, 또 와, 저 가마솥 뚜껑 같이, 둥그리한 거 있죠? 뭐가 있는데? 이게 대답하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그거, 중국 차하고 둥그리한 거 아니십니까? 그 솥뚜껑 같은 거, 그걸 두 개를 갖다가 까왔어. 그래서 그 한 보살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 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거 집에 가서 잘 끓이 잡수라고 드렸는데 뭐 잡수는가 안 잡수는가 모르겠어. 그거 까가가지고 그거 뭐 하는 건 모르겠어. 그 이야기 하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명대사를 서산대사가 어디로 일본으로 보내가지고 통도사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일본 사람들이 다 가버렸잖아요. 훔쳐가버렸잖아. 그걸 받아가 오게끔 사명스님, 은사스님이, 서산스님이 자상자인 사명스님을 일본으로 보내가지고 그 사명스님을 시험을 하는데 사명스님을 불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사명스님은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불타 죽지 않고 살아가 돌아왔다 하는 그 역사적인 내용 두 가지를 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 오늘 이것으로 법문 마치겠습니다.